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5번째 시간으로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94%가 주식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유한회사라든지 한명합자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회사 형태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공개성을 가지고 있고 투자에 대한 용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희망하거나 향후에 기업 공개를 원하는 기업의 경우에 주식회사로 하는 것이 맞지만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가족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유한회사 형태를 가진다 하더라도 전혀 회사 운영에 지장이 안 됩니다. 자, 주식회사의 특성을 볼까요? 간접 유한 책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분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주식을 증여할 수도 있고요.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갖고 조금 더 유한회사보다 편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라든지 사채 발행에 있어서도 용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주식회사보다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폐쇄성이라는 거는 가족 기업, 그 다음에 한명 회사의 성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의사결정에 있어 갖고 총 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보통결의사항이다, 특별결의사항이다, 이사회결의사항이다 해갖고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있어 갖고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이 있는데요.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한명 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지분 양도 같은 경우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지 가능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대부분 접하게 될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요, 조금 정관이라든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좀 간편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상법에서는 소규모 회사에 대한 특례라고 하는데요. 한 다섯 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징입니다. 대부분 정관을 만들게 되면 이거 공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받으면 좋습니다. 받으면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비용도 발생되지만은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조한다든지 어떠한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정관도 고쳐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따라서 내부적인 그런 그 정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10억 미만의 회사인 경우에는 정관을 공증까지는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잔고 증명으로 주급 납입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잔고 증명이라는 거는 개인 사업자가 만약에 법인 전환을 한다든지 설립을 하는 경우에 개인 사업자 발기인의 잔고 증명을 찍게 되면 주급 납입 증명서,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급 납입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본금에 대한 입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집 절차입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서명 결의조차도 가능하다는 거죠. 주주 전원이 동의를 하게 되면 10억 미만의 그 소규모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결의로 서명 결의, 그러니까 즉 주주총회에 모이지도 않고도 서면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 참조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이사 1인 또는 2인을 둘수 있고요. 감사 또한 둘수 있는 선택 규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인 경우 이사를 1인만 두셔도 되고요. 감사는 두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